국내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2호기가 다음 달 8일 가동을 중단합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 40년간 운영 허가가 내달 8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가 늦어져 운영 중단을 하게 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 설비 개선 등약 3, 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2025년 6월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한다는 목표로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산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 난관도 예상됩니다. 원전도 1호기 같은 경우는 수명 연장 운전 중에 사고 난 거예요. 노후 원전이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사고와 고장을 일으켜서 그것이 사고로 진전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는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